이름이라도 물어볼걸. 가끔은 생각이 나네. 잊으려 했지만 그리워지네. 사랑한 적도 없는데 우연히 만났지만 내 마음 뺏겨버렸나. 돌아올 기약은 중부로 예방 바람처럼 스쳐 간 여자. 명함이라도 주고 올걸. 스치고 가버린 사랑 지우려 했지만 그리워지네. 사랑한 적도 없는데 우연히 만났지만 내 마음 뺏겨버렸나. 돌아올 기약은 중부로 예방 바람처럼 스쳐 간 여자. 우연히 만났지만 내 마음 뺏겨버렸나. 돌아올 기약 없는 중부로 예방 바람처럼 스쳐 간 여자. 솔직히 우리 그 우리 황만섭님 네. 조금 이렇게 걱정을 좀 했거든. 야, 근데 노래가 완전히 연륜이 있으시고. 근데 본인 노래처럼 하시네요. 이 노래를. 아, 이게 본인 노래를 떠나서 네. 알려진 노래 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네. 야, 일단 인사 좀 해주십시오, 황만섭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이를 가요 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우리 안영일 대표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노래하신 지가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예. 제가 이제 원래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예. 음악과 항상 이 거리를 인연을 끊지를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제 그 열정이 네.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듬직하니 흔들림 하나 없이 네, 네. 내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웃긴 놈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러게 말해요. 아, 또 우리 그 미가회 또 자문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네, 네, 네. 예, 또 만송문화예술협회 또 홍보이사도 하고 계시고 네. 아, 옆에 사이드로 많이 도와주시네. 대한가수협회 또 인천 남동지부터 고문님으로 수석 고문님으로 아, 어, 예. 또 일도 하고 계시고 든든하게 그러게요. 대중가수총연합회 상임이사도 하시고 예. 이게 이제 많이 그 이렇게 모셔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단체들이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모시고 싶네요. 네. 그 외에도 네. 이제 활기찬 문화예술단에 때 또 제가 또 거기에 또 몸을 담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바쁘시네 엄청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옛날 과거형인데 사랑했던 여자야라는 곡을 네. 자 또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행여나 돌아올까
기다리는데 역시나 보지 않는 무정한 여자야. 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 할 때는 제이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냐. 아, 한때에는 사랑했던 여자야. 행여나 돌아올까 기약 없이 기다렸는데 역시나 보지 않는 무정한 여자야. 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 할 때는 제이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냐. 아, 한때에는 사랑했던 여자야. 산다 할 때는 제이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냐. 아, 한때에는 사랑했던 여자야. 그냥 하설이가 잘로 나온 거예요. 아니 거래요. 저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네. 황만섭 제가 오라버니한테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야 젊은 시절부터 네. 활동을 하셨다면 정말 네. 지금 정말 높은 곳에 뚝 서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가요 무대 네. 이제 본인 노래 말고 네. 옛날 노래들을 이제 많이 한데 그 원 가수가 안 나오고 다른 그쵸. 가수들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섭외가 안 오네요. 아니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시면 이제 안 네. 되고 한 번 정도는 문을 한번 그럼 이제 노래 네. 이런 노래 해가지고. 네. 그 작가님한테 아, 한번 보내서 네. 그 가요 무대에 한번 좀 그 설 수 있는 기회 한번 달라고 그러면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옛날 야. 노래들 얼마든지 제가 작가라면 저는 무조건 모시겠어요. 가수의 꿈을 접고 예. 또 제가 결혼을 또 일찍 하다 보니까 또 몇 살에 하셨어요? 아까 네. 나오신 가수 20살에 하셨더니 제가 23살에 아. 예,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 예. 뭐 또 식구들을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점선에서 갖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수는 제가 데뷔를 안 했지만은 예, 그래도 음악과 함께하는 네. 제가 스탠드 바도 제가 해가지고 한 2부 소로 이렇게 어. 하고 예. 그리고 부업으로 예 부업으로 네. 가라오케도 요식업을 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이제 노래방을 또 하니까 밥만 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글로 가는 어디 거예요. 어디서 하셨어요? 예, 제가 저 강진구에서 지금은 안 하세요? 예, 지금은 업자입니다. 제가 예, 음악하고는 지금. 떨어지지 않으셨구만. 네네 그렇죠. 우리 황만섭 오라버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등 뜯들겨만 주셔도 저희 같은 후배 가수들은 힘이 정말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암을 알아가지고. 아, 무슨 암이었어요? 대장암 3기를 알아가지고 이번 10월 달에 네.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박수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항암을 좀 많이 맞고 이렇게 갔다 그거 해서 뭐 전에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쌀TV면은 왜 눈물이 끌쩍거려? 누구 생각났어? 또 엄마 또 그 공공 얘기하니 엄마 생각났어? 네, 암 3기라고 하셔가지고 엄마 생각도 나고 또 이제 황만섭 가수님 자신의 그 삶에 그동안 힘들었을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네요. 뭐 며느리여 딸이여 왜 이렇게 울고 아니 제가 애정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표현은 안 했는데 나까지 눈물 날라고 그래. 아 참 진짜 제 이상한 쌀집이 뭐네죠. 저 나 참말로. 그래 노래하면서 참 그렇게 또 이렇게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다시 서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 가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세월은 흘러도 이게 이제 본인의 드디어, 노래예요. 네.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예. 세월이 흘러도 이 노래를 자 본인의 타이틀곡인데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음악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 변치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이 세상 끝난다 해도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 변치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세상 끝난다 해도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세상 끝난다 해도
어디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송민규 선생님 작사 작곡인데 네. 우리 송민규 선생님은 어떠신 분이죠? 네, 송민규 선생님은 예. TKBN 예. 예, 아리랑 TV 예, 예. 예, 거기 대표님이십니다. 아, 예, TKBN 저 유튜브 방송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그, 곡을 이렇게 잘 쓰고 소화 딱 우리 그 네. 황만선 님의 그 맞춤곡 같은 곡을 네, 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 부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제가 이 세월이 흘러도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략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삶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게 아, 상대가 있고 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놓고 보면 아주 간략하게 잘 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께서는 어디 집에 계신가요? 네, 집에 있죠. 집에 지금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 손주들. 예, 손주. 아. 요 며칠 전에 네. 돌이었어요. 아, 돌. 아, 돌잔치를 네. 아주 거창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 거기서 돌잔치 초대 가수로 노래 안 하셨어요? 네, 예. 얼마나 이쁠까요? 네,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참 그래요. 이렇게 좋은 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 또 우리 그 부모들 입장이 아닌가. 예, 그렇잖아요. 아,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것이 내 행복이고 어? 뭐 꼭 무슨 아이들이 뭐 돈을 벌어다 주면 더 좋지만 아, 그렇죠. 좋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되면 그 자체가 네. 정말 네. 행복인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이들만 봐도 그냥 배부르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 데 그냥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얼마나 귀엽고 그러면 깨물어주고 하겠어요. 네, 예. 그런 아들이 또 아이들이 용돈도 주면 또 더 예쁘죠. 더 예쁘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인자함, 차분함 이런 어떤 그 연륜을 또 네. 느껴지는 어로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정말 좋은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우리 방송을 듣고 보고 하시는 분들도 아, 저와 같은 그런 공감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아, 그런 네.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 좋은 방송에 와서 노래하게 돼서 예,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 엔딩곡으로 우리 잔일이 선생님의 아, 바보사랑이네요. 이 노래 네. 한참 밀고 계시는데 혹시 이 노래 해달라고 또 우리 잔일이 선생님께서 뭐 밥이라도 이렇게 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좋아하시는 노래. 잔일이 선생님이 예. 참 연세도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참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럼요, 모습이 그럼요, 예. 너무 보기 좋고 또 나이 잡수 가지고로도 아주 곱게 또 이렇게 늙으시고 네. 예, 하면서 제가 예, 닮고 싶은 예, 그런 가수입니다. 아, 자, 우리 가수들의 롤 모델이신 잔일이 선생님의 바보사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긴 세월 차곡차곡 쌓인 그리움처럼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인 이 밤 희망한 내 가슴만 속절없이 두근두근 그대는 아실까 모르실까 바보처럼 말 못하는 가슴 아니 바보 사랑
그날 오고 그리움만 소복 소복 긴 세월 자고 자고 아인 그리움처럼 흰 눈이 소복소복 소복소복 쌓이는 이 밤 희망한 내 가슴만 속결없이 두근두근 그대는 아실까 모르실까 바보처럼 말 못하는 가슴앓이 바보 사랑 내리는 밤 잠은 안 오고 그리움만